이렇게 제 채널에 또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요, 제가 요즘 같은 날씨에 입기 정말 좋은 여름 데일리룩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진짜 갑자기 날씨가 확 더워지지 않았나요? 지난주만 해도 저는 꽤 한국의 여름치고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을 하기가 무섭게 너무 더워져가지고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날씨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틀어놨더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목이 조금 잠겼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름감기 조심하세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에이블리의 옷들을 활용해서 총 7가지 일주일 데일리룩을 준비했는데 제가 평소에 보여드리는 스타일링 영상이 뭐 나라별로 아니면 스타일 다이어리 이런 식으로 좀 특수한 상황에 입는 옷들 아니면 뭔가 이렇게 화려한 옷들 이런 거다 보니까 저희 별별님들께서 구독자님들께서 좀 평소에도 입기 좋은 무난한 데일리룩을 좀 보고 싶다. 또 저희 학생 별별님들은 학생들이 입기 좋은 적당한 가격대의 옷들도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원래 제가 좀 무난한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은 그래도 패션 하울 할 때 많이 보여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스타일링으로 요청을 꾸준히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제가 에이블리 옷들을 활용해서 스타일링 영상 데일리룩으로 들고 왔습니다. 일단 이 에이블리는 요새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자주 아마 올라와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에이블리 어플은 여성복 마켓을 모아둔 어플이고요. 각각 개개인의 셀러분들이 있는 그런 마켓을 모아둔 어플이에요. 아무래도 마켓의 장점은 그거잖아요. 뭔가 그 인플루언서나 셀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담은 옷들이다 보니까 그런 걸 모아서 한 번에 쇼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 배송이라는 거. 가격에 상관없이 하나만 사도 되니까 막 일부러 3만원, 5만원 5만원, 막 8만원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결제하지 않아도 돼서 그 부분도 좋았고 뭐 배송 자체는 다 따로따로 오지만 그래도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하나씩 다 오니까 배송도 나름 빠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가격대도 괜찮고 좀 무난한 데일리룩 스타일이 많아서 저희 10대 학생 별별님들부터 20대 대학생 직장인 별별님들까지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나 오늘 제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패션 뷰티 영상을 찍는 한별이고요. 오늘 이 영상 끝에는 에이블리가 우리 별별님들을 위해 준비한 20% 할인 쿠폰이 있고요. 또 제가 준비한 특별 나눔 이벤트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서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고! 일단 첫 번째로는 매주 돌아오지만 돌아올 때마다 한결같이 반갑지 않은 월요일부터 시작할게요. 월요일은 사실 꾸미는 것도 귀찮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가볍고 캐주얼하게 입어주었어요. 이 코코아 컬러가 진짜 예쁜 골지 민소매 위에 체크 남방을 아우터로 걸쳐 입어주었어요. 이 체크 남방은 핏도 되게 박시해서 민소매 입을 때 커버해주기 좋은데 소재도 굉장히 가볍고 시원해서 진짜 엄청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요새 제가 데일리로 엄청 자주 입고 다니는 남방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꼭 하나쯤 있어야 하는 이 연청 반바지를 같이 입어주었어요. 이 바지는 살짝 A라인으로 퍼져서 핏이 정말 예쁜데 무엇보다 앞쪽은 데미지 처리로 살짝 파여있어서 좀 짧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동시에 안쪽이랑 옆부분 그리고 뒷부분은 좀 길게 덮여있어서 노출이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포인트로 블랙 벨트를 매주고 블랙 스니커즈랑 블랙 백팩을 활용해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화요일은 캐주얼하지만 좀 더 차분하게 입어주었어요. 요즘에 많이 보이는 이 민소매랑 아우터가 세트로 있는 제품을 활용한 코디예요. 이 자잘한 체크 무늬가 귀여운 요 세트 제품은 같이 입어줄 수도 있는데 단독으로 따로따로 활용하기에도 되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게 아우터라고 해도 민소매랑 같이 좀 얇게 나온 엄청 가벼운 재질이라서 단독으로 민소매만 입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브라운 스티치가 있는 이 A라인 스커트를 매치했는데 가격 대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마음에 들었던 스커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차분한 코디여서 가방이랑 구두도 제가 비슷한 느낌으로 들어주었는데 자칫하면 심심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헤어핀은 옷이랑 비슷한 톤으로 하지만 조금은 눈에 띄는 제품으로 선택을 했어요. 다음은 일주일 중에 가장 따분하고 가장 시간이 안 가는 수요일.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에도 수요일에 가장 화려하게 입고 다녔었는데 오늘도 이 데일리한 원피스에 펑키한 느낌을 살짝 추가해보았습니다. 이 원피스는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데 제가 여기저기 다른 보세 쇼핑몰에서도 봤었던 제품이에요. 라인도 그렇고 프린팅도 그렇고 진짜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눈여겨봤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봤던 쇼핑몰 중에서는 여기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어요. 다른 데서는 거의 3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 중반대까지 그랬는데 여기서는 2만원 중반대에 제가 구매했거든요. 이 원피스의 하늘하늘한 느낌을 조금 벗어나고 싶어서 전 닥터마틴의 워커를 배치해줬어요. 그리고 이 헤어핀의 컬러가 원피스랑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강조해주고 싶어서 귀걸이는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제품을 착용해주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목요일. 금요일을 앞둔 목요일이니까 놀러가고 싶은 마음을 살짝 드러내고 싶어서 세미 캐주얼 바캉스 룩으로 입어주었어요. 상의는 이 프릴과 셔링으로 화려한 느낌을 주는 화이트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이 제품이 오프숄더로 내려서 입을 수도 있는 제품이라서 좀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블라우스예요. 저는 스키니진을 매치해줄 거라서 어깨를 커버하고 입어주었어요.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되게 사랑스러운 제품인데 특히나 소매 부분이 진짜 정말 예뻤습니다. 그리고 이 데님진은 발목이 드러나는 제품인데 전체적으로 길이감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핏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스판키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짱짱하게 잘 맞으면서도 활동하기 불편하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블라우스가 하늘하늘한 제품이라 구두를 신어주면 좀 포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슬리퍼를 신어서 캐주얼한 느낌을 더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포인트인 이 밀짚모자. 저는 이런 밀짚모자를 되게 좋아해서 여러 개 갖고 있거든요. 근데 휴가 갔을 때만 쓰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청바지나 아니면 좀 캐주얼한 룩을 입어줄 때 주로 써주는데 아무래도 이런 화이트 원피스, 플라워 프린팅 원피스 이런 데다가 밀짚모자를 쓰면 뜬금없이 시내에서 뭔가 나 홀로 바캉스룩?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지만 데님진 같은 캐주얼 룩에 매치하면 좀 스타일리시한 소품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은 언제 어디서 갑자기 약속이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남사친, 여사친, 남자친구, 친구 모임, 술 약속 등등 어느 약속에 가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옷으로 입어주었어요. 비비드한 초록색 바탕에 플라워 프린트가 포인트인 이 원피스는 진짜 단독으로 하나만 입어줘도 존재감이 확 살아나고 화사해 보여서 제가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보는 것보다 입어줬을 때 훨씬 더 화사하고 예쁜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초록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딱 이 초록색만 포인트가 되도록 나머지 신발이나 가방, 귀걸이 등등은 그냥 화이트로 통일해 주었어요. 이 원피스는 진짜 이거 하나만 입어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강력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입니다. 저는 보통 토요일에 친구를 만나거나 쇼핑을 나가서 좀 편하게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한 가볍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어줬어요. 상의는 브라운 컬러의 스트라이프 반팔 티셔츠인데 면이 습한 재질이어서 촉감도 진짜 좋고 핏도 되게 예뻤어요. 하나 있으면 요즘 같은 여름에는 단독으로 입어주기 좋지만 봄이나 가을에는 뭐 가디건 안에 이너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재질이 진짜 좋고 촉감이 너무 좋아서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가격대도 되게 좋았어요. 스커트는 A라인의 화이트 데님 스커트인데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화요일 코디의 스커트랑은 다른 제품이에요. 화요일 제품보다 좀 더 하얀색이고 전체적으로 기장이 조금 더 길어요. 더보기란에 제가 판매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잘 비교해보시고 좀 더 원하는 스타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은 쇼핑하거나 올해 밖을 돌아다니기 편하도록 운동화를 신어줬고 가방은 요 에코백을 들어줬습니다. 프린팅이 되게 귀여운 에코백인데 크기는 생각만큼 크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큰 에코백은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딱 좋은 사이즈였는데 좀 큰 사이즈의 에코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참고해주세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인 일요일. 일요일은 좀 더 본격적으로 놀러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화이트 원피스를 활용한 피크닉 룩과 바캉스 룩 사이의 느낌으로 입어주었어요. 이 화이트 원피스도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은 제품인데 가격 대비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아요. 일단 재질이 진짜 괜찮고 안에 안감이 덧대어져 있어서 비치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무릎 바로 위에 올라오는 기장이라서 길이가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슴 바로 아랫부분에 허리끈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원피스였습니다. 구두는 굽이 있는 화이트 플랫폼 구두를 매치해줬고요. 가방은 작년 3월에 제가 LA에 처음 갔을 때 리포메이션이란 브랜드에서 구매한 가방을 들어줬어요. 좀 더 피크닉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 가방을 들어줬는데 좀 더 데일리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화이트백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브라운 사채백 같은 걸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제가 헤어 제품을 이런 화이트 진주핀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었기 때문에 귀걸이는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좀 덜한 제품을 선택해줬습니다. 이 원피스는 평소에 스니커즈랑 구두 같은 제품이랑 매치해서 데일리로 입어도 좋지만 뭐 샌들이나 아니면 라탄 슬리퍼 이런 제품이랑 같이 매치하면 바다 같은 휴양지에서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원피스라서 딱 요즘 같은 휴가철인 여름에 다용도를 활용하기 좋은 원피스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제가 준비한 여름 데일리룩 7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데일리룩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아 이거는 진짜 좀 입어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없더라도 하나만 골라서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벤트 무려 두 개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20% 할인 쿠폰이에요. 에이블리 어플에 로그인하신 다음에 그 쿠폰 코드에 별별룩이라고 입력하시면 20% 할인 쿠폰이 발급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에이블리와 준비한 두 번째 이벤트는 오늘 제가 입었던 이 7가지 데일리 룩을 요일별로 한 명씩 제가 이벤트로 추첨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또 단 한 명에게 제가 오늘 입은 이 7개의 데일리 룩을 전부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총 8명을 선정하는 이벤트예요. 마찬가지로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꼭 참고해주시고요. 무엇보다 댓글 남기실 때 어떤 룩을 받고 싶으신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요일의 룩을 남겨주시고 그 룩을 받고 싶은 이유, 꼭 입고 싶은 이유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방법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놀러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제 지난번 겟레디미 댓글 공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7월 말까지 영상을 안 올리기로 했었어요. 좀 쉬기도 하고 뭔가 채널 개편도 하고 좀 집도 좀 정리 좀 하고 뒷배경도 조금씩 예뻐지고 있죠. 이렇게 조금 바꾸려고 쉬겠다고 했었는데 이 영상은 제가 좀 늦게 들고 올 수 없었던 게 뭐 여름 데일리룩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게 마켓 옷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예전에 구매한 제품이다 보니까 혹시나 제가 영상을 올릴 때쯤에 7월 말이 돼버리면 이게 제품이 다 내려가 있을까봐 그게 걱정돼서 그냥 중간에 올려버렸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은 제가 공지대로 7월 말쯤에 들고 올 테니까 우리 그때 꼭 다시 만나요. 그럼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세요. 안녕.